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딱선이 공연단의 막내 은나라 여러분에게 공중의 기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멋쟁이. 사실은 저는 우리 향단이 품반님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박수도 많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아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갖고 제가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나라 응원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리스리 세월의 번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의 기로에서 일단은 저희 정복항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저희 정복항은 푸르른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그런 예로부터 아름다운 그런 정복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밀물과 썰물이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배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해마다 여기에서 요트쇼, 보트쇼, 그 다음에는 요트 대회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 또 보트 판매도 하고 또 렌탈도 된다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렌탈되는 보트는 처음 봤어요. 수리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뒤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먹을 것들이 여러분들을 각종 주류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출출하시고 하시면은 식사도 만나게 하시고 또 다 하시면은 그냥 발걸음 돌리지 마시고 저희 철딱선이 공연단에 오셔서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끄러운 노래 했으니까요. 제가 아 이거 주시려고요. 저는 가락지 한번 해보려고요. 가락지. 요거 하고. 아유 인사는 잘해야 되는데 그죠?
하셔도 돼요. 오랜만이에요. 용돈도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끄러운 거 이제 했으니까 조금 잔잔하게 해드릴게요. 가락지 아시죠? 그 가락지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배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앞에 한번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자, 잘하라고 나라 잘하라고 용기 한번 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 내려주셔야 돼요. 제가 4% 부족하잖아요.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 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이게 밝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는 그냥 자신있게 하는데요, 모르는 거는 야를 봐야 되는데 야가 안 보이네. 아이고, 그래서 엔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요. 아시겠죠? 안 봐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야, 우리 여기 우리 언니가 좋아하시는 거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응? 박수도 주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응? 야, 그러면은. 어? 자, 사랑이야.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네. 엄마,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불러봐야 되는데 잊을 거야 하나 줘보세요. 제가 먼저 불러버려야지. 왜냐면은 그분 가수님 오셨네. 원래 김영원 가수님 그 군산항아 부르셨던 아 고창에서 왔어요. 그나 김영 가수님은 그 저 철의 가수님 군산항을 부르셨던 철의 가수님께서 노래를 해가지고 저희 소나무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소나무님 아시죠? 거기 다 아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분한테 노래를 드렸는데 그게 잊을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그거를 제가 불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때는 불러드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해야죠. 그렇죠? 살짝 가면 되지. 가면. 아싸! 약속한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무정한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제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혼자 보는 거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그럼 뒷모습을 안 보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는 건 또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럽시다. 아이고. 자, 영탁 하시는 분들.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지가 빠졌던 그 아버지 저희는 막 웃으면서 노래해야 되잖아요. 감정 낼 때는 그냥 해도 되지만.
그럼 이제 이거 제자리 제 시간 끝나면 이게 굳어가지고 입이 안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뺏는다고. 그렇죠. 그래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상 약간 풍자한 노래 6.25때 달리는 난리도 아니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 저 차들한테 축하 받으신 적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죠.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좀 버벅대요. 저 애가 좀 어리버리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누가 눈치 보나? 아이고 눈치 보고 와야지.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제가요 그거 하나 해볼게요. 장윤정의 사랑아. 아이고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 비기 지금 뒤에 다 보여졌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제가 이거 사랑아 하나 올려드리고 지금 잊을 거야 부르신 소나무 가수님께서 유튜브 스타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거 한 곡 하고 잠깐 물러났다가 그분 소나무 가수님 여러분들 앞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괜찮죠? 허! 감아주세요. 내가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 까먹었네.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저는 이 시간 마치고요. 저희 소나무 가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은나라 잘했다고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 아, 콘돔 갈아야 되네. 아우, 임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에 저희 각설이들은 성모 말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갈아야 됩니다. 이거 안 가려면 임신하거든. 아우, 나는 임신하고 애기 갖고 싶다. 진짜예요.